FEOCUS 레이먼 김 김지호 라스승혜자 본업 복귀 어떨까? 스타뉴스 임중현 기자 김지호 사진 제공 MBC 라디오 스타 배우 김지호가 거침없는 입담으로 라디오 스타 수혜자로 떠올랐다. 김지호는 지난 3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나오는 지배한 갈래 특집에서 이윤질, 정지앗, 정주리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출연자 조합에서 알 수 있듯 결혼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성 연예인들을 한데 모았다. 이른바 아줌마들의 거침없는 입담 속 김지호의 활약은 남달랐다. 김지호는 지난 2013년 CF 레이먼 김과 결혼한 뒤 슬하의 딸 루아나리를 두고 있다. 김지호는 레이먼 김과 심상치 않았던 만남부터 결혼 생활까지 공개하며 시선을 잡았다. 김지호와 레이먼 김은 과거 올리블 예능 프로그램 올리브쇼 키친 파이터에서 각각 참가자와 심사위원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출연 당시 레이먼 김의 독설에 시달렸던 김지호는 레이먼 김의 독설에 자신도 모르게 욕을 내뱉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내 레이먼 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다시 세 번의 시도 끝 데이트에 성공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며 눈길을 모았다.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촬영을 떠난 남편에 대해선 소리가 안 나는 총이 있다면 쏘고 싶었다라며 자고 있는데 머리를 때리고 도망갔다라는 다소 살벌한 발언으로 육아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자신의 연관 검색어에 여전히 있던 남자친구의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김지호의 모습은 솔직 그 자체였다. 김지호 왼쪽 와 레이먼 김 사진 김지호 인스타그램. 김지호의 솔직한 입담에 대중 역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방송 직후 SNS에 남편과 다정한 한때를 공개한 김지호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중이다. 예능에서 활약한 김지호는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뮤지컬 킹키부츠로 관객들과 만난다. 김지호는 극 중 물심양면 찰리의 재기를 돕는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 노래녀역을 맡아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닌 배우 김지호로 설 예정이다. 김지호는 SNS에서도 연습 현장을 공개하는 등 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김지호가 예능의 역, 주활동 무대인 뮤지컬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지 주목된다. 임중현 기자 IMJHE1 네트 MT스타뉴즈 com